멸종 위기에 처한 점박이 물범이 최근 서산 가로림만에서 포착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서식해 보기 힘든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로림만에서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로림만의 가치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서산 가로림만 앞 물이 빠지면서 생긴 모래톱에 동글동글 귀여운 물범 7마리가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지난 2000년대 가로림만에서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후 해마다 이곳에 10마리 내외의 물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점박이 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매년 중국 랴오둥만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먹이를 찾아 한국으로 내려와 11월까지 머뭅니다. 주로 백령도와 가로림만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백상아리 등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육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점박이 물범.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다 보니 암초나 모래톱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넓은 갯벌과 모래톱이 발달한 가로림만은 점박이 물범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족 자원도 풍부합니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주 먹이 생물인 진호래미, 조피불라, 까나리 등의 먹이 생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류 자원이 풍부한 곳 역시 점박이 물범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산시는 더 많은 점박이 물범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로림만의 생태 보전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범을 직접 볼 수 있는 관찰관과 인공 쉼터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점박이 물범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점박이 물범 인공 쉼터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도 가능하고 또 그 점박이 물범들이 서식하는데 더욱더 이 서식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의 포착으로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